넌 산에 자주 오니? 저는 애기 없을 때는 서울이랑 경기 산은 거의 다 돌았었어요, 오빠랑. 아, 진짜. 산 좋아해서. 산이 이렇게 몰래 연애하기 좋잖아요. 좋다. 이게 산이 오래돼서 나무가 이렇게. 아. 저기 봐봐. 구름이 막 나무, 산 끝자락에 걸려있어. 그 바위마다 저 이끼도 장난 아니야. 나 여기 와봤어. 나도 와봤어, 여기. 엄마, 나도 와봤던 기억이. 나 와봤어. 와, 예술이다. 발 담궈봐? 그럼, 무조건 발 담궈야지, 무슨. 물이 별로 안 차가워. 안 차가워? 다리를 담가야지. 유선아, 이쪽으로 와. 발 시려. 야, 시원하다. 시원해. 어머머. 너무 좋은데? 너무 시원해. 야, 완전 차갑다. 와. 와, 너무 예쁘다. 와. 우와, 여기로 와. 차가워. 시원해, 시원해. 고민된다. 들어가. 얼마만에 들어와 보는 계곡일까? 오늘 미끄럽다. 완전 미끄럽다. 야, 이거 빠지면 대박이겠다. 대박이야. 완전 다쳐. 근데 소리도 너무 좋아. 예뻐, 예뻐, 예뻐. 그래서 저는 바다보다 계곡이 좋아하는 편인데 자주 못 오고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좋았어요. 그 계곡 물 흐르는 소리도 좋았고. 아, 정말 천국 같았어요. 거기서 발을 담그고 뭐 연수도 안 담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수까지 물에 발을 담그고 다 같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진짜 좋다. 발이 너무 차가워진다. 아니 근데 또 들어와 있으니까 또 별로 안 차가워. 그래? 이게 언 건지 딴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진짜 이거 카메라만 없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 안에. 철러방 가고 그냥. 뭐야? 너무 좋지 않아? 그래도 그거는 너무 일이 공사가 커질 것 같아. 갖다 줄게. 누워. 누워.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워. 아, 애기 너무 귀여워요. 애기 생각날 때. 아우, 진짜 귀엽다. 애꿈 너무 좋겠다. 몸이 추운가? 호비가 있나? 아, 저 루아보다 작은가? 루아보다 작어, 루아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루아가 큰 것 같아. 루아보다 작지. 작지, 작은 거지. 그 정도에는 유치원 못 다닐 것 같은데, 키가. 그러니까 이제 루아가 유독 큰 것 같아. 그치? 우와. 봐봐, 사진 찍어줄게. 25년, 26년 정도 됐는데 1박 2일인데 이렇게까지 한 거의 한 40시간을 붙대셨던 적은 없어요. 새벽 5시에 만나가지고 쭉 있고 뭐 카페 쭉 있고 잠도 심지어 같이 막 한 방에서 막 자고 혼자 있고 싶었어. 좋다. 아우 좋다. 좋다. 발을 말려야지 결국. 그 옛날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었던 그 시절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누워서 쉬고 내 말이 그 옛날부터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저 가쓰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한 데 아니야? 여기서 풍류를 읊었을 거 아니야? 띵띵띵띵 야 한복 입고 여기 올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언니 같은 사람이 아씨 아씨 이러면서 짐들어. 내가 공주였어. 너무 무거워. 마차로? 야, 꽃마차에 나를 싣고 여기로 왔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많이 좀 버겁습니다. 살 좀 빼세요.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우리 여기서 한숨 자고 갈까나? 진짜 누울 반도 하다. 아우, 누울 자리 보고 누워라 한데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얘들아, 나 이경민 됐나 봐. 나 왜 이렇게 졸려. 어머, 진짜 시원해. 어머니, 이제 앉아도 시원하다. 그래, 바람이 시원해진 거구나. 저 드론 바람인 것 같은데. 아, 뭐야? 드론 바람이야? 드론 바람인 것 같아. 야, 드론 좋다. 드론 아주 시원하고 좋네. 아유, 졸려라. 아유, 여기 가지 마. 간다, 지우야. 멀리 가고 있는 드론을 향해. 안녕. 빠빠이 또 올게. 목걸이 무게 막걸리, 막걸리 갑시다. 이 집이 너무 좋다, 근데.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선 정말 바깥에 비 와도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이 비 소리 나면 이 처마 밑에서 그냥 자자자자자 그냥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맛있겠다. 진짜 갔다 갔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재밌었어요. 즐거웠어. 와, 너무 맛있다. 먹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덕구이 진짜 맛있다. 와, 반찬 너무 많다. 자, 이거 피자처럼 잘라봐. 좀 그냥 먹어봐. 역시 강원도는 감자예요, 감자는. 하나도 안 써. 너무 맛있어, 더덕구이. 와, 다 너무 맛있어요. 그치? 아, 진짜 젓가락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다 맛있다. 지금 다 하나씩 다 먹어봐야 돼서. 어? 더덕. 더덕을 먹어야 돼. 그래. 나 감자전 하나만 더 시켜주면 안 돼? 난 연수가 뭐 더 시키자는 얘기 처음 봤어. 무조건 시켜야 돼. 무조건. 아, 강원도 왔잖아. 그렇지. 우리 진짜 다섯 끼는 먹은 것 같아. 삼삼 먹었지? 응. 뭐? 저녁에 고기 삼겹살 어제 먹었지. 아침에 와플 먹었지. 점심 때 뭐 먹었어, 우리? 떡볶이요. 분식, 그치. 진짜 매고야. 다섯 끼 먹었다, 진짜. 뭐가 제일 행복했어, 여행, 이번 여행 중에서? 좋았어, 그래. 좋았어. 오늘 이렇게 계획 없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컨디션에 맞춰서 여기 가요, 여긴 가지 마요, 여기부터 가요, 이런 게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지 아마. 없었지. 아, 진짜 다 섭외하고 그랬는데 우리처럼 맞아. 정말 섭외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식당에서 쫓겨나는 적도 처음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 첫날 식당에 쫓겨났을 때 진짜 난 당황했어. 이거 뭐지? 이 정도 책임줄이야. 대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20부팀. 1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놀란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누구 하나 막 이렇게 안 갈래 막 싫어하시는 분 없고 합의가 너무 잘 돼서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몇십 년 동안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거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보면 서로를 이렇게 좀 배려하는 어떤 그게 없었으면은 절대 같이 가지 못한다. 배려라는 게 분명히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야. 친할수록. 그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거 언니가 제일 큰 언니잖아. 언니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 아, 네. 그럼. 진짜? 어, 그럼. 근데 민망해서 저런데? 어? 민망해서 저런데? 맞아. 민망해. 우리가 되게 잘 놀리거나 그러긴 했지만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야. 되게 우리가 손 많이 간다고 말로는 막 되게 막 그랬잖아. 근데 맞아. 아니야. 내 칭찬하지 마. 빨리 넘어가자, 흑당. 아우, 민망해. 지우가 철났다, 애 키워보더니. 야, 너 진짜 철났다, 지우야. 철났다, 지우야. 애
내가 무슨 말을 안 들었어. 주우야, 난 너무 귀여워. 한 번만 루아 흉내 내줘. 어떻게 말을 안 들어? 아기 치즈. 어? 아기 치즈. 어머 어머 어머. 그게 뭐야? 알았어, 엄마가 이따 줄게. 아기 치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러는 거죠? 야, 그것도 해봐. 머리 묶어. 풀러. 아, 수가 없네, 수가 없네. 안 돼. 나 창피해. 나 이렇게 카메라 많으면 못해. 아니, 근데 너 진짜 루아 흉내 낼 때가 유선이랑 나랑 정말 차에서 뒤집어졌어. 내가 너 이렇게 연기 잘하네. 너무 루아. 완전 루아 역할. 와, 진짜. 왜 한때 왜 두돌 되기 직전에 그 1층에 겪을 때 그거 있잖아, 막 질풍노도에 막 그런 거 같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지나갔어. 한창 힘들 때를 지나갔지. 그 5살에 또 와요. 다섯 살에 또 와요. 아니, 그리고 우리 루아는 정말 얼마나 많아. 우리들이 봤을 때 에라 언니하고 하선 씨의 케미가 어떤 거 같아? 나는 알잖아. 응. 일단 아직 좀 안 친해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말고 다음에 손님이 오셨을 때 두 분이 안 친하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방송이라고 하선 씨 뭐 이렇게 계획 갖춰서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친하게 진짜 자매처럼 그렇게. 하선아. 아, 네, 언니. 괜찮겠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게 훨씬 좋아. 그래. 제일 낫다, 여라.